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예. 여러분 아마 캐스팅 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에 찬성과 반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가 동률일 경우에는 사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편에 가표를 혹은 부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던지는 것에 따라서 그 안건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캐스팅 보트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한 표입니까? 제가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사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의 표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나는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거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이 말은 God is on my side입니다. 보니까 전치사 on이 붙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God is my side. 이래도 그냥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God is on my side. 내 편에 서 계신다 이 말이죠. 그분이 왜 서 계십니까?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프로텍트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해 계시는 것. 악한 자가 나를 도전해 올 때 내가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시기 이기기 위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편에 서 계신다. 내 편에 서 계신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면은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크게 감격하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하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첫째로 어느 누구도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어떤 사람도 나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뒤에는 바로 병사의 추적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입니다. 여러분 바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삽시간에 찬송물을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다 하더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병사. 그때의 모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 모세가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 편에 서실 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이하여 몽땅 수장되는 것을 너희들이 친히 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런 내 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 있는 장수나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려운 일 있으면 금방 아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돈이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누구 생각해서 그분에게 가서 돈 좀 받을까?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건 그 순간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언제 기억하는지 아세요? 하다 안 되니까 그때 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만 저쪽 동네는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포위망을 뚫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 샀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사고 또 애워샀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떨처럼 나를 애워사서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그들을 태워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뚫어주시고 끊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은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Oh my Lord, you are on my side.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나의 편이십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다 내 곁을 떠나고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만이 내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내 편이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사람 거짓됩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섭니다. 배반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죠. 제가 오랫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참 사람 키우는데 열정을 가졌는데 잘 자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자 훈련 받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요. 딱 계산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요. 가차없이 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하나님은 끊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신다. 이 말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주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루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입니다. 다른 데서 머뭇거리거나 찾지 마세요. 엉뚱한 데서 거기서 사람 도움 의지하면서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1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편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 사 진치고 있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면은 아무리 나에게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그 원수의 이빨까지 뽑으십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죽음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스탬블 다운, 완전히 침체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게 하신다.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청하셔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통을 많이 겪죠. 시련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시되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장사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를 실족시키는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이시다. 복음송에 이런 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허감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냐.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생각해서 그 편이 되어주십니까? 내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네임 밸류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내 편이 되어주십니까? 내가 교회에 이름 있는 권사라고 해서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까?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해서 그 장로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내 편이 되어주시냐? No!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편이 되어주시냐? 자, 보세요.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대단한 말씀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6절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게 어찌할까? 다윗은 자신 앞에 두려운 일의 장벽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아주 생생하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터에 나와서 싸웁니다. 그 골짜기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얘야,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네 입을 옷과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뭐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다윗이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너편 산 등선에는요, 키가 엄청나게 큰 60이신이나 되는 그 희한한 장수 하나가 섰고 수많은 병사들이 웃어가면서 칼과 창을 들고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 보니까 어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뭐냐? 굴 안에 들어가 나무 옆에 또 돌 사이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맥힌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다윗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병사들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이고 왕인 사울입니다. 그 사울에게 가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야야 아슬아슬 저 장수 보이냐? 육지빛이다. 네 보이냐? 너 안 돼. 빨리빨리 집에 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도 간청하기에 그럼 네 내일 옷 입고 가라. 그래서 갑옷 사울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드니까 이건 완전히 개미발이 워카야. 그 다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데 자 보세요. 자기가 목동이기 때문에 제구를 차고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그대로 도전합니다. 골리앗을.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막 웃고 비웃고 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야 보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이 나고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따라하십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칼과 단창은 내 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칼과 단창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골리앗이 화가 나니까 뛰어옵니다. 물맷돌 딱 끄집어서 뱅뱅 돌려서 옛날에 맹수를 날려버리죠. 옛날이 아니죠. 지금도 맹수를 날렸던 물맷돌을 탁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딱 계산해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퍽 하면서 골리앗이 육지빛이나 되는 골리앗이 그저 말해서 떨어집니다. 소년 다윗이 뛰어가서 그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 두 손으로 탁 들고 와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니 세상에 온 토치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일어나서 일시에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은 장수가 죽었으니 힘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날에 대승을 거둡니다. 그 결과가 그 원인이 뭐냐? 여호와가 자신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이러한 사실을 몸에 익히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장애 앞에서 떠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요. 제일 참 아쉽고 안타깝고 부족한 면이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엎드릴 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물맷돌입니다. 아무리 멀리서도 물맷돌을 던지면 맞았지.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멀리 보여도 기도는 영적인 물맷돌이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서 공격하는데 자기는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하는데 원수는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I am a prayer. 나는 기도라. 대유법을 사용했어요. 나는 기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살찐 사람, 내가 비유를, 이마 비유를 들어도 좀 괜찮겠죠? 살찐 사람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비유, 대유법입니다. 우리 집, 그런 사람 한 사람 있거든요. 그래, 우리 집 돼지 그러면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대적하여 죽이기 위하여 꾀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칼을 갈고 병사를 모집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라. 나는 기도라. 기도할 것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밤낮에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며 이리 뛰어 저리 뛰어 다니는 사람 편에 서시는 게 아니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편에 서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만 해서 안 되고요. 진짜 실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리 혹은 의의 편에 서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편에 서지 권모술수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꾀를 부르는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 만나보면 진짜 여러 종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말도 하고 제 말도 좀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에 돌아가는데 목사가 게임이 안 돼요. 그 목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 잘 돌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뭐 생각하면서 또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나오면서 제 스스로 성령의 음성인지 뭔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들려지는 거는 야, 기도보다 더 뛰어난 게 있냐? 기도보다 더 뛰어난 게 있냐? 기도하는 사람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멍청하게 지금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한다. 저 바보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윗은요, 이 부분을 얼마나 깊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만 믿고 오히려 불의에 동참하지 말고 불의하여 잘 되는 사람을 투기하거나 탐내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말씀을 음식으로 삼아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데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도계를 받아서 들고 내려옵니다.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론의 유혹으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내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의의 편에 선 사람 나오라. 진리의 편에 선 사람 나오라. 레위인이 나옵니다. 죽여라! 하루에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편에 선 사람, 진리의 편에 선 사람 편에 서시니까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편에 서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자, 하나님은 전도하는 삶을 사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라델피아 인터넷 복음 방송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이 단체를 위하여 우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복음 때문이니까. 복음이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 말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아니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선포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게 전도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이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열정은 참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편에 되어주시는 비결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맛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보답?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높이 그 이름을 부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각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왜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랬는지 아세요? 그가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신 겁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보세요. 인터넷 복음 방송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열심을 갖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의 편에 서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편이 되신 사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장수가 여러분이 몇 장인지 아세요? 1189장입니다. 1189. 그런데 그 중에 시편 118, 118편이 딱 중간입니다. 시편 118편 전이 594장이고 시편 198편 이후가 594장입니다. 근데 시편 118편이 중간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중간이 뭐냐? 시편 118편인데 시편 118편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 이건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라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란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모든 것 얻게 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